정청래, 이종섭 당황케 한 질문. 우즈벡서 대통령과 전화통화 무슨 내용이야?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이행하라는 전화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덫을 놨습니다. 북한하고 통화했냐? 아니요. 우크라 전쟁 통화냐? 아니요. 등등 다 물어봅니다. 이중 때문인지 몰라도 다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이때 여기서 그 당시 최고 이슈였던 최혜병 관련 이야기를 하자 이종섭 어버버버버 말을 못합니다. 딱 걸린 것이죠. 대통령이랑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우즈벡 통화 했어요 안 했어요? 31일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8월 2일날 말씀하시는 2일날 했어요 안 했어요? 8월 2일날은 했습니다. 예. 아니 31일날 말합니까? 2일날 내가 그게 물어봤어요?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물어봤지? 뭔 덫을 놀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이 대통령하고 아니고,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다 보니 많은 오해가 자꾸 발생하고 해서 질문에 합니다. 자 저거 네. 보세요. 보세요. 대통령에게서 이종섭 장관에게 나간 저 화살표 보세요. 저게 그날 2일날 폭풍처럼 전화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뭐 하고 있는데 가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한테 뭐 전화라고 합니까? 내용이 뭐예요? 말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전화한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이랑 통화한 내용이 뭐예요? 네, 말 못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자, 안 그러면 다만 수사 지시와 보직임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이 네.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통령도 잘못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은 잘못이 아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대로, 자 내가 물어볼게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훈 우리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이하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지적해서 보냈어요. 사인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 회수하라고 이처 보류시키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고, 아니 그럼 자기가 사인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자기가 하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가야지. 그거를 강제로 이쪽 보류시키면 돼요 안 돼요? 첫날 제가 보고받았을 때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러면 국방부 장관 능력 있어요? 북에서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북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실종돼서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그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양심이 안 걸립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기 의원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우즈벡에 네.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즈벡 기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식사 잘하냐 이런 대화는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죠? 예.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 얘기했습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예. 말 못한. 그러면 범인이야, 우크라이나 범인. 전쟁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도대체 무슨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대화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군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그날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자, 장관 묻는 말에 대답 좀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 없죠? 없죠?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질문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증인, 예.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걸 다 단답형으로 없다고 얘기했고 예. 다 모아서 없죠 라고 하면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즈베키스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없죠?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곧 우즈베키스탄 어떤 내용인지 자, 그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은 통화 사실이 없어요. 통화 중에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됐고요. 이첩된 거 다시 회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즈음에 지금 청문회 특검 공수처 수사 등등이 벌어진 그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쓰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시급하게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뭔가 이행하라고 하는 전화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종섭 증인의 발언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겠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는구나.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로 조사받고 있구나. 아, 그래서 지금 국회 청문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임성근 증인은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렇구나. 덫에 걸렸어. 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한마디도 못했죠. 결국은 대통령 지시, 어떤 지시냐, 제명 관련 지시. 저 화면을 봐주세요. 최수근 해병 등 저렇게 물속에서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증인? 무릎 위까지 일하면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작전을 허리까지 들어왔네. 땅에서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게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저기를 보면 여지껏 매일 나왔던 말이에요. 구명조끼 안 입었잖아요. 임성근 증인은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어요. 저걸 보면 바로 후회돼야 되잖아요. 내가 딱 한 번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 입어라.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민 대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은 물인지 수변인지 도로인지 가보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인지 도로인지 수변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로 복구하는 데 가라고 보내놓고 중간에 수변에 들어갈 경우에는 가슴에 오는 장아 이런 이야기를 화상회의 통해서 했잖아요. 가슴에 오는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가슴에 오는 장아를 신어야 된다. 이종섭 장관, 저 아이들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저 친구들은 도로 정비하는 줄 알고 괵공이, 곡괭이, 삽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장화 신고 갔어요. 그런데 저기를 장화 신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차 그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총지휘를 해야 돼. 사단장이 총지휘를 해야 돼. 그럴 때 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병들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했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뭐 어디에 참전했습니까? 아니, 실종된 도로 복구하는 곳에 가서 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사전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럼 임성근 사단장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보고 뭐 느끼냐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말이 돼요? 수변에 가게 되면 바둑판식으로 하나하나 콕콕 찔러서 하라라고 했고, 아까 박균택 의원님이 하셨던 공보활동이 참 잘 되고 있구나. 새벽에 카톡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카톡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 공보활동의 취지는 이른 아마 4시부터 그걸 작성한 공보 관계관들의 노고를 취하한다는 그러니까 그 취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물속에 들어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카톡 위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사진 나와 있잖아요.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언론 보도 내용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그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밑에다 그걸 그어놓고 이거는요 지금 보도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날부터 나온 게 이 보도예요. 이것도 이중이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나이답게 대장님답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 마음처럼 내가 책임지고 사의 표명할게요. 그럼 그대로 갔어야죠. 뭘 그렇게 살으려고. 내 새끼가 죽어갔는데 희한하다. 얼마나 살을 나고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요.